왜냐하면 저희가 저당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정청래 컷오프 때문에 결성된 게 정주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목에 정말 주주이세요. 그래서 정주모를 위해서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끝까지 밀어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첫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고민할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좋은 국회의원과 나쁜 국회의원이 아니고 나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좋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우리가 감별을 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돕고 나라를 위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정말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정준모는 정권, 정치와 시민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함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권교체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꿀같은 강연을 해주실 우리 정청래 의원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그리고 이 시각에 노무현 대통령 7주기 특근 콘서트가 있어서 이 자리에 저희 집사람만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한테 오는 페이스북 쪽지나 트위터 쪽지를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잘 모르는 분한테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정준모라고. 그래서 정준호 동생인가? 그런데 정권 교체 준비를 위한 권리당원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강연을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떨어진 국회의원이지만 백수 가로사라고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녀서 오늘 이 시각밖에 안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제가 그 책도 한 권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급적이면 그 내용과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국회의원 감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준모 대표님 어디 가셨죠? 잠깐 와보세요.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표님 되시고요. 성함은 조진형. 민형입니다. 아, 조민형 죄송합니다. 조민형. 네. 우리 대표님? 임시 대표입니다. 임시 대표. 그러면 저도 그 모임에 가입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권리당원이잖아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 검증이요? 당성은 제가 뛰어난데. 네. 하여튼 나중에 심사를 거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조민영 임시대표를 비롯한 정준모 회원 여러분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국회의원 감별법 전에 약 10분 정도 정준모를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상 우리의 입버릇처럼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되죠? 그럼 이유가 너무 많아서 딱 말이 막혀요. 왜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이미 뽑힌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갈아치울 수도 없고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더 분발해서 정권교체에 이바지할 것이다 라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권교체의 첫 번째 이유 남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차이는 있지만 가장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달랐던 것이 남북관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치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남북관계가 파탄났다 그러면 그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념과 그리고 논리와 주장을 떠나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함지뢰 사건으로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가 틀어지고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겠다 하면서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죠. 그날 하루 동안 그 남북의 긴장, 초긴장 상태로 우리나라 국부가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가 1년 예산은 380조 원입니다. 여기에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4조 원이 하루 동안 날아갔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하루 동안 날아가요. 연평도 폭격대는 8조 원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북관계는 이제 반공 논리도, 이데올로기의 논리도, 그리고 반북의식도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곧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잘 되면 경제도 잘 된다. 이렇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란 얘기죠. 남북관계가 불안하면 해외 투자가 일어날 리 없고 기존에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본도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빼나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해외 투자 자본이 들어와서 여기서 같이 합작을 하든 합병을 하든 했던 기업들은 졸지에 불안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그 기업이 잘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은 국가가 그리고 정권이 담당해야 될 두 가지 영역 속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보에는 진보도 보수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국민 안전이죠. 국민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죠. 그게 국가 안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나서 그것이 좀 확대된다면, 확전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세대에 있는 유명한 남북관계 유명한 교수께서 연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의 국방 전문가로 비례대표에 된 김종대 당선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압축 요약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한반도의 지형은 전쟁 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전장터에 한 복판에 한 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밀집해 사는 나라 이런 나라는 전쟁사에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최소한 몇 명이 죽을까? 연세대 문정인 교수에 의하면 최소 50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의장 부인이 왜 위대합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담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강동 6주를 땅을 얻은 것이 전쟁을 치러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는 더 큰 승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안보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존 아닙니까? 사는 것, 생명,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안보입니다. 두 번째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정권이 해야 될 두 번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것은 그냥 북한한테 퍼준다는 그런 의미로 왜곡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상징적인 사건이 김대중 정부 때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서해에서는 거의 준전쟁 상태예요. 백길이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나 금강산은 열려 있어요. 그렇다고 금강산에서 인질로 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추고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국가의 경제를 잘 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첫 번째 순위로 남북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포구인데요. 조금만 가면 마포구청이 있습니다. 마포구청에 근처에 사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개성공단까지 차를 몰고 출근하는데 45분 걸립니다. 그런데 비슷한 옆집에 사는 분은 노원구청에 근무를 합니다. 그 시간대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까지 출근하는데 9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노원구까지 가는 시간의 절반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개성공단입니다. 원래 개성공단은 정주영 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계약서를 쓸 때 상징적인 대화를 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묻습니다. 아니, 이 개성공단이 완성이 되면 공장 부지 800만 평, 배후도시, 주거생활지역 1200만 평, 그래서 2000만 평에 달하는 창원시하고 똑같은 모델인데 여기에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가 필요한데 출퇴근이 가능한 1시간 거리에 있는 개성공단과 1시간 거리에 있는 개성시 개풍군 인구를 다 합쳐도 30만 명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노동 인구를 충당하려 하십니까? 라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묻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공장 짓고 사무실 만들고 하는데 30만 명 일자리가 생기고 30만 명 노동자가 필요한데 출퇴근이 가능한 개성시 개풍군 인구는 다 합쳐도 30만 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명예회장 같은 아주 상업적 감각이 뛰어난 분은 당연히 궁금하겠죠. 이거 어떻게 충당하려 하는가? 그랬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주 매우 간단하게 답변합니다. 그거 매우, 지금부터 성대모사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성공단은 거기서 남과 북이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사무실에서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노동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단이지만 실제로 전쟁의 방지턱이기도 했던 겁니다. 개성공단 같은 것이 10개가 생겨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북한의 노동자가 없었을 때 북한 인민군대를 옷 벗겨서 보내면 당연히 북한 인민군대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도 군인수 줄일 수 있겠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개성공단 최초로 열었을 때 북한 노동자 월급과 남한 노동자의 월급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북한 노동자는 50달러, 6만 원이었습니다. 남한 노동자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6만 원과 300만 원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 6만 원도 평균 임금 노동 받는 페이의 300%입니다. 2만 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취직하려고 북한 노동자들도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6만 원이었습니다. 웃지 못할 우스개 같은 얘기지만 남쪽에 있는 기업가들이 도시락 싸오는 거 보니까 너무나 딱해서 도시락을 2,000원짜리를 그냥 공짜로 제공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공하려다 못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락 값이 월급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끼 2,000원짜리 도시락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게 월급이에요. 그러면 월급이 너무 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북한은 북한 노동자 임금은 남한 노동자의 50분의 1. 50분의 1 맞나요? 5630 맞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100명을 고용하면 600만 원이에요. 남쪽 노동자 2명 월급값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기업들이 뭐 노조 때문에 뭐 하기 힘들다면서요. 임금 때문에 뭐 하기 힘들다면서요. 그게 저는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백보 양보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갈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으로 가면 값싼 노동력에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해서 실제로 운동화도 만들고 등산복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냄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남북 상생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개성공단에 30만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중에 3분의 1은 3만 명은 남쪽 노동자가 일하기로 돼 있어요.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27만의 북한 노동자와 3만 명의 남쪽 노동자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죠. 그 출퇴근이 불가능한 그 원거리에서 오는 북한 노동자들은 거기서 기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성공단 가보신 분 있습니까? 출퇴근하는 버스가 수백 대가 거의 장관입니다. 쫙 들어왔다가 퇴근할 때 쫙 빠져나가요. 그 버스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근하는데 45분 걸리니까 3만 명이 다 출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쪽의 노동자가 그쪽 가서 기숙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성공단 같은 게 10개가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남쪽에 국적을 가진 30만 명이 북쪽에 가서 북쪽으로 출퇴근하거나 거기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10개가 들어선다는 것은 그게 곧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만 명의 노동자가 남쪽의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북쪽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꿈꿨던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 같은 것을 10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선을 할 때 북한에서 새누리당은 지난번 대선 때 NLL 대화록을 유치했다고 포기했다고 대화록 그걸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상파 메인 뉴스에 다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대선 때 악용됐지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계속 설득했던 것은 뭐냐? 개성공단은 열었으니 이제 해주공단을 열으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오전에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열겠다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설득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다시 만나요. 근데 뜻밖에도 점심 식사 이후에 들어와서 김정일 위원장이 NL 대답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가능하답니다. 김계관 동무 들어오시오.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계관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가능하다고. 근데 그것을 새누리당은 뭘로 왜곡시켰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왜곡시킨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해주가 위도상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백령도 있지 않습니까? 백령도하고 해주하고 거의 같은 위도예요. 북한도 불안합니다. 서해를 평화지역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같은 위도예요. 근데 해주 바로 코앞에 백령도 군사기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 북한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해주를 공단으로 개성공단처럼 만든다면 그 서해도 자연스럽게 평화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주공단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해주공단을 열면 항상 불안했던 서해 바다가 평화지역으로 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180도로 왜곡해서 대선 때 악용했던 것이 새누리당 정권인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새누리당 성향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가져가기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북관계를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민주정부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보수의 영향력이 있는 보수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의 가장 큰 진전을 할 수도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그러한 역사와의 대화, 민족의 장래 이런 부분과 이런 큰 생각을 하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창조 정부 때 한번 보세요. 북한하고 조금이라도 대화하고 하려고 그러면 계속 극우 보수층에서 계속 특히 조중동에서 계속 시비 걸고 했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가져가라는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그럼 받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도 무슨 빨갱이냐 종북이냐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 미국에서 전작권 우리한테 환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겠다. 그러면 공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와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정치협상을 하는 데는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민주정부보다는. 왜냐하면 덜 위험하고 국내에 덜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심 저는 기대를 했으나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모 의회원 여러분 정권교체를 준비하시는 분인데 제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북관계가 곧 정치고 경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정권이 해야 될 일이고 가장 크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과가 나는 문제다 라고 해서 이 문제는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같은 데에서는 잘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민주정부에서 해놓은 것도 다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보는 어떻게 하려고 그것은 당근 기본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보셨던 것처럼 국지전과 같은 내는 목함질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미리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역시 평화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것도 남북관계 평화적 관리가 그의 억지력이 되는 것이지 남북관계를 호전적으로 남북 서로 쌍방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은 오히려 안보에 대한 위협이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르시죠. 지금까지는 좀 길게 정준모를 위한 서비스였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알았어요.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권 교체를 왜 하냐고 그러면 남북의 평화적 관리 때문에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그건 우리만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쪽에 맡겨놔봤자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국회의원 감별법.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민영 대표님. 2016년 5월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영향력이 더 셀까요? 우상호 원내대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김종인 위원장보다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김종인 대표가 지금 비대위 대표가 아니라 앞으로 2년 임기가 남은 대표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해 보세요. 2년 임기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표라고 생각하고 그냥 김종인 대표가 아니라 그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상적인 당대표라면 김종인 대표님의 위력이 더 세겠지만... 아니 그럼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현재 당대표가 정청래예요. 네. 더불어민주당 현재 당대표 앞으로 2년 임기 남았어요. 막 뽑혔어요. 네. 2016년 5월 총선이 끝난 현재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누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원래는 잘 얘기 아닌데. 자, 2016년 지금 5월 14일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네. 정상적인 당대표를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20대 지금 막 개원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원내대표를 막 뽑혔죠. 그러면 국회에는 4년 동안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상임위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을 포함한 모든 300명의 국회의원은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활동해야 될 공간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배치 권한이 당대표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총선이 끝난 첫 번째 원내대표 그리고 세 번째 원내대표는 그 한 달 동안은 원내대표 영향력이 당대표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상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상임위가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2년 후에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원내대표는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상임위 배치가 이미 끝났거든요. 그리고 새로 배치할 때쯤 3기 원내대표는 또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하려거든 총선 끝난 직후에 원내대표를 하여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로 해봤자 첫 번째 원내대표보다는 크게 영향력이 없어. 두 번째 하려거든 참았다가 세 번째 해라 이런 거죠. 지금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전체 당원의 당이지만 당원들은 상시적으로 활동하거나 상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직된 당원의 모습이지만 비조직된 비조직화된 다수죠.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과 지역위원장은 상시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아주 첨예화된 조직화된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상시에는 조직화된 소수가 비조직화된 다수를 이기는 겁니다. 지금은 당원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간이 아닌 평시 기간입니다. 정당에 있어서 평시는 선거가 없는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거가 있는 시기가 전쟁 시기죠. 그때는 당원들이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주 평온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전 당원들은 뭘 보느냐? 국회를 보고 있죠. 국회 중에서도 누구를 보고 있냐? 원내대표를 보고 있죠.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정권과 개원 협상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당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이 상임위는 왜 중요하냐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19대 국회가 딱 됐어요.
근데 누구나 다 언론 노조에서 정청래 의원은 문방위를 가라.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보좌관도 뽑아놓습니다. 총선이 4월 달에 있죠? 국회 개원은 5월 30일 있습니다. 그럼 한 달 보름간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상임위를 갈 것인가? 불안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보좌관을 뽑아야 돼요. 왜? 내가 활동할 상임위에 맞도록. 근데 그 권한은 원내대표한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문방위를 뽑아놨어요. 뽑아놓고 첫 번째 19대 제가 1호 법안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해직된 언론인의 원상복직 법안을 제가 그냥 만들어놨어요. 개원도 되지 않았지만 5월 30일 개원과 즉시 그 법을 내려고. 그래서 언론관계법을 한 10개를 만들어놨어요. 한 달 반 동안. 개원하기 전에. 그런데 뚝 열어보니까 문방위는 너무 경쟁률 치열한 거예요. 너무 치열해. 서로 가려고 그래. 경쟁률이 뭐 3대1, 4대1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원내대표가 골치 아파요. 그러면 원내대표는 좀 자기가 다른 데로 가라 라고 말해서 그래도 말을 들어먹을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기춘, 지금 가볼까 했지만 박기춘 원내수석부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동시에 다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저를 꼬시는 거죠. 정의원 같은 유능한 사람은, 제가 뭐 다 믿지는 않지만 유능한 사람은 문바이가 아니라도 외교통일위원회 가서라도 아주 탁월하게 의정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가면 안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기는 빡세게 막 박터지니까. 그럴 때 제자라고 하나 하죠. 안 됩니다. 그러면 버릴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안 보내는 것이 언론에 나게 돼 있습니다. 나 정청래는 당연히 17대도 언론관계법을 했었고 지금까지 조중동하고 싸웠고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종편도 나왔고 한데 정청래를 어떻게 문방이 아니고 다른 데를 보낸단 말이야? 그것이 불거지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애당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어떤 비례대표는 나 여기 안 보내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외교통일위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원내 지도부의 말을 거부거부 잘 들어줘서 고맙다. 대신 선물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덤으로 제가 한 게 정보위 간사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정보위 간사할 사람이 따로 특히 투쟁성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정보위원회 간사까지 겸임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정보위는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냥 모든 게 비공개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마음을 비우면 대박이 난다는 거죠. 정보위에서 뭘 했습니까? 곧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뜨게 되고 정보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특위로 가게 되고 그래서 보통 예통이 안행이 정보위 이렇게 해서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지잖아요. 근데 제가 정보위 간사니까 국정조사 특위 간사도 제가 맡게 된 거죠. 그래서 19대 국회 전반기는 문방위가 쟁점 상임위도 아니고 외교통일위원회도 쟁점도 아니고 오로지 뭐였어요? 국정원 대선부정 댓글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19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것이 전국을 강타한 것이 정보위 국정조사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였던 거죠. 제가 만약에 문방위로 그냥 갔다 원하는 대로 그러면 저는 정보위도 맡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름이나 얼굴이 좀 알려지기 시작한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국정조사 특위 간사위원을 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운명이고 팔자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 20대 국회 당선자들은 초미의 관심사가 다 지금 제가 전화도 어제 한 10명 해봤어요. 해봤더니 상임위 어디 갈 거예요? 물어보니까 여기 가겠다, 저기 가겠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다 초선 당선자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교문위원회.
여기가 인기 상임위야. 다 여기 가고 싶어요. 교육하고 문화. 왠지 좀 뽀다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지방의원은 국토위원회, 그리고 수도권의원은 교육위원회가 지역구 활동하는데 이걸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가장 활동하기가 편해요. 왜? 지역구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세고 가장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게 학교에 예산 따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지방은요, 달인화해야 되죠. 정보대 밑을 지중화해야 되죠. 그리고 도로 포장해야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SOC 관련된. 그래서 지방의원들은 국토위를 선호합니다. 근데 수도권은 교문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엄청 욕먹을 수도 있는데, 아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면 돋보일 수 있는 게 또 교문위원회입니다. 저도 초선 때, 그때는 교문위 교육은 떨어져 있었는데 문화관광위원회였어요. 그 문화관광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냐? 문화부를 감시해요. 문화재청, 그 다음에 체육회, 각종 문화단체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면 두루두루 다 할 수 있어요. 두루두루.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국회의원 됐을 때 문화관광위원회를 했던 이유는 언론관계법을 제가 만들고 싶어서 거기를 갔었고, 언론관계법도 신문법을 만들었죠. 근데 보너스로 제가 좀 쏠쏠한 재미를 말씀드리면, 제가 문화관광위원회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SM 이수만 씨였어요. 거기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음반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가서 물었더니 그 SM 그 이수만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의원님, 이제 국내 음반 산업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음반 시장을 해봤자 별로 뭐 이렇게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료 다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료 다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반을 내면 음반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무료 다운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음반 시장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3분의 1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법안주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타적 전송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음원을 보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불법적인 걸 알면서도 무료 다운을 받은 것을 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정청래 이름 달고 하면은요, 그 순간 한 두세 달은 성지순례 당해요. 성지순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해야 되겠다. 정부 입법으로. 그래서 배타적 전송권, 무료 다운 금지하는 것을 문화부에서 그것을 한 것이 제가 국회의원 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무료 다운을 못 받게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가 막 한 2주간 다운되고 막 성지순례 당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옳은 방향이에요. 순간 돈 내기 좀 귀찮고 좀 아깝고 하더라도 음악하는 사람은 흙파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자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저작권료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가수들은 없지만 노래방에서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작곡자나 가수한테 저작권료가 갑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주면. 그래서 노래방에서 자주 불러주는 우리 국민들이 자주 불러주는 노래 한 10곡 정도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형을, 문화 지형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상임위는 그만큼 중요한 거고, 지금 원내대표가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기간이다. 개원 협상할 때까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상임위를 내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꼭 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인정하듯이. 근데 그것대로 되지는 않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국회의원 감별법에 보면 김광진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번째 썼는데 김광진 형. 김광진이 국방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가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국방위는 가장 후순입니다. 그래서 김광진 의원도 아마 좋은 인기 상임위원회를 신청했을 거예요. 진성준 의원도 좋은 인기 상임위원회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밀린 거예요. 특히 초선 비례대표는 그냥 밀려버려. 그러나 제가 좋은 국회의원으로 16번째 김광진 형을 소개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상임위에 대해서 보좌관도 그렇게 뽑아놓고 다 준비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분야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양보하고 다른 상임위 가서도 내가 비전문가지만 열심히 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가 김광진 의원, 진성준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좋은 국회의원 유형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진성준 의원은 장영달 국방위원장 선배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어. 청년비례로 와가지고 아마 교문이나 이런 데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밀려서 간 거예요. 갔지만 거기에서 김광진 의원이 혁혁한 공헌을 세웁니다. 제가 칭찬하는 모범 사례는 실명을 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름을 알뜰말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제가 상임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좀 시간을 들여 설명한 이유는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집착이 강해요. 상임위에. 그리고 국방위에 가면은요. 또 보너스로 좋은 상임위 가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국방위는 군인들밖에 없어.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유관 상임위에. 그게 압조건이에요. 근데 김광진 의원은 국방위에서 노크 기순, 수통 문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병사들의 인권 개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 그래서 상임위에 집착하는 것이 맞지만 그 상임위와 관계없이 양보하고 가서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는 좋은 의원의 한 사례로 제가 김광진 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좋은 국회의원을 우리가 감별하는 방법은 실제로 보좌관이 아니면 실제로 어떤 국회의원이 좋은 국회의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속사정을 언론 기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러난 현상만 얘기하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벼룩 세 마리는 몰고 올 수 있대요. 이렇게 벼룩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벼룩 세 마리는. 그러나 국회의원 세 명은 부산부터 서울까지 몰고 오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자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조직화하는 국회의원은 좋은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하경 형입니다. 이하경 의원은 초선이고 YMCA에서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했고 옛날에 난민전에 관련이 있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연배도 60이 넘었어요. 초선이에요. 근데 제가 19대 국회 4년간 경험했을 때 의원들에게 우리 이름 하자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국회의원을 모은 국회의원이 제 경험으로는 이하경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출나게 그것이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이라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것에 뽑혀서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하시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대중의 눈으로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하거나 보좌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참 좋은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이분은 저하고 달리 아주 인품이 뛰어납니다. 연배가 있어도 20년이 후린 아래인 후배한테도 항상 존댓말을 씁니다.
항상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하자 그러면 해요. 그리고 시민단체를 오래했기 때문에 당과 시민사회를 소통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의 당직을 주로 맡아서 이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전인수격으로 또 해석을 하자면 제가 세월호 단식 20일을 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먼저 하고 문재인 대표는 그만두시고 저 혼자 이제 열흘째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안 좋은 거 얘기해야지. 어디 파파이스도 한번 얘기했나? 제가 있는 천막과 문재인 대표가 있는 천막 같이 단식하고 있습니다. 한 30m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로 재봤어요. 천막의 두께를. 쟀더니 0.7mm 정도 되더라고. 이 천막의 두께가. 근데 문재인 대표한테 단식한다고 와서 논조장을 찍은 국회의원은 80여 명이 됩니다. 저한테는 8명도 안 왔어요. 천막이 그렇게 아주 0.7mm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누가 샜어요. 우리 의원실에 샌 게 아니라 문재인 의원실에 샜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앉아 있어요. 옆 칸에. 근데 거기는 84명인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보니까 7명인가 8명 왔더라고. 그리고서 저 혼자 이제 단식을 하는 겁니다. 단식을 하는데, 그때 이학연 의원이 나섰어요.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혼자 힘겹게 단식을 하는데, 우리 일일 단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회의원 카톡방에 올렸어요. 단체 카톡방. 국회의원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톡방을 정청래가 올렸다면 아마 정청래, 김광진, 진성준, 진선미 뭐 요 정도 가서 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학영 의원이 올리니까 아유 우리 그거 해야죠.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일일 단식 두세 명씩 와서 일일 단식을 한 국회의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국회의원 한 명이 제안을 했을 때 거기 와서 그 일을 같이 행하는 것이 국회의원 한 3, 40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하고 저하고 감이 틀리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도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국회의원의 마음을 3, 40명을 움직여서 어떤 행위를 정치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것 그거는 평상시 그분의 인품입니다. 그분이 막 SNS를 열심히 해서 어디에서 뭘 열심히 해서 탁 두드러져서 대중의 시각이 탁 띄어서 아 저분 훌륭해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물밑에서 잔잔하게 영어로 얘기한다면 organization 발음이 정확한가? 미국에서 오신 분 없어요? 오르가즘 이런 건 아니고 오가니제이션 이 발음이 헷갈리네. 하여튼 조직화 하여튼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형이다. 근데 이것은 평소에 덕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좋은 국회의원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도종환 형이 있습니다. 도종환 여러분 도종환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시인이죠. 네. 이분도 좋은 국회의원입니다. 자기의 특장점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뽐낸 데 쓰지 않는 국회의원입니다. 저하고는 많이 다른 국회의원이죠. 예? 네? 도종환 의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어요.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취임식장에.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에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정확하게 5대로 나뉘더라고. 가라는 사람이 있고, 가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우리 보좌관들이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관들은 100%야. 가야 된다고. 그럼 국회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보좌관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서 갔어요.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이제 뒤에서 막 손 들고 선서하고 막 싸이다가서 막 춤추고 막 근데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나는 하나도 즐겁지 않아 막 싸이 나와서 막 선글라스고 막 하는데 아주 춤도 멋지게 추고 막 강남스타일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나는 너무나 그게 슬펐어요.
앞으로 앉아서 한 편의 시를 썼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실제로. 시를 써가지고.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 근데 지금도 사랑해. 근데 어떻게 헤어졌어. 근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해. 내가 그 결혼식장에 가서 하객으로 앉아서 박수 쳐주는. 그거,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시를 썼어요. 근데 도정환 의원한테 그래서 그 시를 보냈어. 어떠냐, 시가? 그랬더니 차관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어떻게 하면 잘 써요? 그랬더니 그게 신나요. 그래서 아 그럼 시 좀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서 도종환과 함께 시 읽는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국회의원이 한 30명의 회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대 조직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보다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 도종환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떨어진 국회의원한테도 전화하더라고. 전화해서 아 정 의원님 우리가 5월 23일 날 봉화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마지막 시 읽는 모임을 하려고 하니 꼭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4년간 거의 빠지는 달이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월요일 7시 국회 가면 사랑제라고 있어요. 거기서 국회의원 시 읽는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절대로 과시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를 잘 쓰는 시인입니다. 저는 김소월하고 같은 급으로 항상 얘기해요. 민족 시인, 서정 시인으로. 그러면 본인이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안도현 시인을 초청한다. 그러면 안도현 시집을 한 번 다 사요. 그리고 방마다 나눠줍니다. 일주일 전에. 그리고 그 시를 다 읽고 와라. 그리고 제일 좋은 시 하나를 딱 접어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낭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시가 좋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시를 한 편씩 읽어요. 물론 그러기 전에 안도현 시인이 왔다면 안도현 그 시인이 자기는 시를 왜 쓰고 자기는 어떤 시를 쓰고 하는 강의를 한 30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한 편 한 편씩 읽어요. 그러면 안도현도 왔고요. 정호승 시인도 왔고 김용택 시인도 왔고 김사인 시인도 왔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초청하는 것도 그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도종환 의원은 바로씩 그걸 해요. 4년간 그걸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속 마음도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도 풀게 되고 이해해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정청래 의원이 맨날 싸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감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얘들 시를 좋아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정청래의 새로운 발견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것도 알게 됐어요. 뭐 어떤 분은 뭐 정호승 시인이 뭐 새누리당 성향이 어쨌다 막 저한테 막 그런 뭐 댓글도 달은 분인데 그냥 가수는 노래로 시인은 시로 그냥 평가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있죠? 예? 불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음정이 틀렸나? 완전 이런 이 붙이지 않은 편지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정호승 시인이 썼고 그거를 김광석이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붙이지 않는 편지. 지금 한번 들을 수 있나요? 붙이지 않는 편지. 자, 요걸 한번 시청자들이 항의가 들어와서 웃기 좀 해봐. 붙이지 않는 편지 잠깐 한번. 맞아요.
이 노래 들어보셨죠? 제 걸로 할게요. 이 노래를 예, 혹시 시사타파 그리고 정청래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 이런 의미입니다. 다 아시는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한 노래죠. 예, 요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낭송을 했어요. 정호승 시인 앞에서 낭송을 좀 했더니 정호승 시인이 뜻하지 않게 한 번도 이 시를 쓰고 나서 밝히지 않은 사실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시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랬더니 박종철 열사를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라고 이 시가. 그래서 우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발설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박종철 열사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자기가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부채의식 이런 게 있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임진강에서라는 또 시가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그것도 박종철 열사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박종철 열사.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뭐 한가하게 시나 입고 있냐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무슨 뭘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렇게 단결하고 융합하고 화합하고 하는 것이 잘 돼 있다면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는 데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좋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도종환 형입니다. 그리고 정의파형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1번으로 한 것은 정의파형인데요. 4년 내내 정의파일 수는 없습니다. 4년 내내 드물어요. 정청래 이런 사람 빼고. 그런데 정의로운 주제가 있어요. 본인한테는. 그럴 때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내가 모랑돌이 정을 맞아도 상관이 없다. 이 분야에서는 내가 그래도 나서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것이 자기 어떤 손해라든가 이런 거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나서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월호 때 김현 의원입니다. 대리기사 뭐 이 사건으로 굉장히 종편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것이 컷오프 되는데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 부분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러나 컷오프가 되고 나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건 되돌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월호 참사가 딱 발생하자마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세월호 현장에 다니고 했던 것이 김현 의원이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상황실장처럼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하고 같이 자고 먹고 그러면서 호칭이 고모고 이모고 막 그래요. 그리고 국회의원 단톡방에 계속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각성하도록 계속 이렇게 사실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김현 의원 딸이 비슷한 연배예요. 그 세월호 단원고 아이들과. 그래서 그랬는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세월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은 저는 성실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의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중하는 원 얘기했지만 국정교과서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많은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을 때 그럴 것 같지 않는 도정안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리고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총대를 맺잖아요. 이렇게 사안별로 이건 내가 꼭 나서야 되겠는데 뭐 너가 이렇게 나서냐 뭐 이렇게 튀냐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탁 튀어올라가지고 총대 매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에게 여러분 진짜 박수 많이 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앞날, 진로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손해본다는 것은요. 국회의원에게는 대단히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꼭 튀어나와서 총 때매는 사람은요. 박수를 3 받는다면 욕은 7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박수를 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각종 오해를 다 받아요. 아, 저거 언론 빨 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 저거 뭐 하려고 그러지. 아, 저거 당대표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수많은 되지도 않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욕을 먹어요. 희한한 국회예요. 그거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욕 먹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수혜예요, 이게. 뭘 해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한 거에 5대5 정도로 찬반이 있다거나 박수와 비난이 있다면 그건 좋은 경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정치 주변의 박수 문화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판 문화도 바꿔야 되고. 아니, 열심히 일하면 언론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본인이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박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 학구파형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구파인지 아닌지 이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TV 토론에 나왔을 때 아,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아니다는 TV 토론 하는 거 보면 합니다. 자, TV 토론 할 때 뭔 말인지 막 못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연체로. 그 사람은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디테일에 강하지 않으면 말이 길어지고 중언 부언이 많아지고 부사와 형용사가 많아지고 관계 대명사가 많아집니다. 그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근데 공부가 되어 있으면 짧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V 토론 나와서 중언 부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별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테일에 강하면 말이 간결하고 짧아진다. 근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디테일이 약하면 혹시 말하다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못 알아듣는 얘기 막 추상적인 단어로 막 계속 관념의 언어를 나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공부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TV 토론 하는 거 보시면 돼요. 근데 TV 토론 나간 의원들은 그래도 공부가 된 의원들이에요. TV 토론 아예 안 나가는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감별할 방법이 없네. 혼자만 속으로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토론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대정부 질문할 때 말을 길게 하는 형용사와 부사가 많은 이런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 아, 저분은 공부가 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국회의원 감별법은 디테일에 강한 국회의원이 실력파 국회의원입니다. 디테일에 강하지 않으면 말을 중언부언하더라. 만연체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상임위에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상임위 활동한 것이 텔레비전으로 쏙쏙 뽑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언론의 구미에 맞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핵심을. 야마를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원들 거를 주로 따다가 편집해서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팬기자들도 그걸 씁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100마디를 했는데 쓸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딱 걸리는 거야. 주제야. 그것이 딱 핵심을 찔러. 관통해. 그러면 그 의원은 유능한 국회의원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주 첨예하고 민감한 정치 이슈가 있어요. 상임위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정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뭐 국방위에서 뭐 사이버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해수위나 안행위에서 뭐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있을 때 소신껏 얘기한다 이런 의원이 있잖아요. 인원 의원은 대체적으로 지역구가 튼튼한 의원들입니다. 지역구가 약하면요 불안해서 말을 못합니다. 좀 야성이 강한 발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역구가 약하면 언제 흔들거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구가 약한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함구하더라. 지역구가 센 의원들은 발언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뭐 센 발언, 강선 발언 이런 것이 하면 마치 악의 축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국회의원이 좋은 국회의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없어도 돼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가 튼튼한 의원들은 소신 발언을 자주 하더라. 그래서 TV토론 나와서 좀 까칠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의원들은 지역구가 튼튼한 의원이고 그만큼 지역관리가 잘 돼 있는 의원이더라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국회의원들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의정보고 보면 내가 몇 관왕이지? 16관왕? 17관왕. 정청래가 4년 19대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상을 17번이나 받았습니다. 17관왕입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또 뽑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상 받은 거 자랑합니다. 상 받은 거. 아,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간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상은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70여 명 줍니다. 웬만하면 받아요. 그냥 무지령이 아니면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요. 상을 몇 명에 받냐면 8명 정도 받아요. 어느 무슨 시민단체, 어디서 무슨 시민단체, 시민단체. 그거는 그분이 진짜 뭐 아니 그러니까 안 받는 의원보다는 훌륭한 의원이에요. 안 받는 의원보다는 훌륭한 의원이야. 왜 그래도 8명 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뭐 대체 훌륭한 의원이에요. 근데 그런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의원이 좋은 국회의원이고 훌륭한 국회의원이냐. 저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한 10% 정도 안에 들어가야 좋은 국회의원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그 정도는 돼야 명함을 내밀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시민단체에서 국정감사 우수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문자 보내요. 몇만 개씩. 그냥 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훌륭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잘한 것은요. 국회 사무처 평가가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입니다. 국회 사무처 평가 정책개발 우수 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약 40명 정도 줍니다. 1년에 선정합니다. 그럼 국회 사무처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8개 분야로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이 상을 탄 국회의원들은 다들 꼭 뽑아주세요. 이 사람만 뽑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상을 탄 분, 한 번이라도 탄 분은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진짜 열심히 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정청래처럼 4년 연속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근데 한 번이라도 국회 사무처 평가 정책개발 우수 의원상을 탔습니다 하는 국회의원 있으면 한 번, 4년, 1년에 한 번씩이니까 네 번 중에 한 번이라도 탔으면 그 의원은 내가 잘 몰라도 아,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잘한 국회의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은 다음에 또 뽑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싫어하는 용어가요. 친노, 비노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86, 뭐 586, 486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조중동에서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맨 친노 친노 비노 비노 얘기합니다. 근데 조중동에서 공격하는 프레임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친노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참여정부 때 뭔가는 했던 한자리 했던 사람들을 보고 보통 친노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한자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친노래. 어쨌든 자 이렇게 친노 계속 공격했을 때 용감무쌍형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래 나 친노야 어쩔래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계속 조중동한테 공격받습니다. 우리 친노가 뭔 죄야? 친노가 뭐 잘못했어? 우리 운동권 그래 나 운동권이다. 나는 유언항쟁 때 징역 몇 번 갔다. 정경한테 두드려 맞고 너는 뭐 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되치게 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은 혹시 지역과 좀 불안해도 혹시 좀 의정활동이 좀 부족해도 다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용기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정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 했어. 내가 친노라는 용어는 동의하지 않지만 참여정부 때 뭐 한 자리 했어. 그리고 친노라면 친노야. 근데도 친노가 공격받을 때 가만히 있어요. 주변에 잘 보세요. 소위 말한 친노라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친노를 공격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17대 때도 그랬고요. 18대 때도 그랬고요. 19대 때도 그럴 거고요. 20대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친노라는 것을 그 프레임을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공격받고 있다면 친노라고 그렇게 공격받고 있는 사람이 튀어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은 별로 안 좋은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실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청래가 왜 친노가 된지 아세요? 저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무슨 직책도 뭐도 하나도 맡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뭐냐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공격하면 내가 막 싸워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친노편 든다고 친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친노들은 가만히 있어.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별해 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뭐 어쨌길래 어쩌라고 아 김용희 의원 이런 분들은 훌륭한 의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공천을 못 받거나 불출마했거나 그런 사람이 많네. 어쩌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김용희 의원 아 이런 분이 용감무쌍한 국회의원입니다. 김용 이게 바로 김용희 형이네. 용감무쌍한 형. 그분이 나름대로 안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서울대 의사 출신이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사회복지 수석을 했던 분이에요. 점점 빼고 있어도 누가 뭐랄 사람 없어요. 연배도 있고. 근데 김용희 의원 같은 그런 용감무쌍형 이런 분들이 좋은 국회의원이 아니겠는가. 자 여러분 김용희 의원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형 국회의원은 대체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월호 집회라든가 밀양이라든가 강정이라든가 이렇게 소위 말한 국민들이 아파하는 곳에 자주 나타나는 국회의원 이분들은 그냥 믿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3분의 2는 될 거예요. 야당에도. 근데 거기에 꼬박꼬박 나와서 가면 또 가만 두나요? 또 막 욕먹지? 왜 지난번에 안 나오거든 이번에는 뭐 눈도 깜찍이려고 나온 거야? 뭐 어쩌고 막 욕먹어요. 차마 그런 욕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도 시위 현장에 어떤 뭐 이렇게 국민들이 아파하는 현장에 자주 나타나는 현장형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좋은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가장 현장에 많이 나타난 현장형 국회의원은 장하나 의원입니다. 장하나 의원은 국회 막 결석하면서까지 막 그 현장에 가 있고 그럴 정도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의원 이런 국회의원은 대체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이거 있잖아요. 최초로 문제 제기하고 계속 4년 동안 한 번도 그 끈을 놓지 않고 활동하는 의원이 역시 또
장하나 원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자주 나타나는 국회의원 물 좀 따주세요 이거 좋은 국회의원이더라. 그리고요 앞으로 이제 20대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민감한 대형 이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꾸립니다. 특별위원회 자주 끼는 의원 그것은 당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원은 그 분야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꾸리고 있는 특별위원회 이름을 자주 올리는 의원은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의원들을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대정부 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국회 정기국회 때는 항상 현안 질의를 합니다. 정치 분야, 외교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교육문화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루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에는 주로 정치적인 사건 를 다루는데 상임위와 관계없이 출동합니다. 거기는 그 이슈별로 그 의원을 차출하기도 하고 자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의에 자주 나타나는 의원은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왜냐하면 대정부 질의를 한번 하려면 그 의원실의 보좌관들은 한 2주 정도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리고 잘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언론과 국민이 그 국회 본의장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의에 자주 나타나는 의원은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고 그 방 보좌관들은 아이고 불쌍한 보좌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뭐 계실 때마다 강조하지만 SNS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열심히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별로 거리낄 게 없는 국회의원입니다. 보통 흠이 많은 국회의원들은 대중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뒤가 구리지 않고 거리낄 게 없고 거침없이 이런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SNS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활발합니다. 이런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박수 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대부분 그리고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대중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좀 모자란 부분도 대중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모자란 것을 채우기도 합니다. 귀가 열려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입이 풀어진 국회의원 이런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대중적 스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국회의원이고 그러려면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SNS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믿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시작한 지가요 너무 오래됐나요? 뭐 시간이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요 이건 뭐 좋은 국회의원이다 나쁜 국회의원이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12월 때면은요 10시일반으로 10만원 세액공제가 되는 세액공제가 되는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10시일반으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국회의원이 솔직히 말하면 올바른 국회의원이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국회의원은요 경기고 서울법대 이런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럼 500만원짜리 30명 그냥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그럼 1억 5천이 금방 뭐예요? 저는 그런 것보다 10만원씩 1,500명이 되면 1억 5천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후원 모집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중과 소통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10만원짜리 10명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후원금을 모집하는 내용과 질을 보시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대중의 평판이 거기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후원금을 보통 1억 5천을 걷게 되고
선거가 있는 애는 3억을 걷습니다. 근데 후원금을 낸 사람 숫자가 많은 국회의원일수록 좋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런 것을 조직화를 제일 잘했던 국회의원은 역시 이번에 컷오프된 강기정 의원입니다. 강기정 의원은 그 광주 자기 지역구에 10만원짜리 후원금을 내는 사람을 1,500명을 항상 확보하고 있었답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좋았던 거죠. 저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부산에서, 울산에서, 제주에서, 뭐, 광주에, 대전에서 이렇게 보내주지, 마포 을에서는 10만원짜리 그렇게 1,500명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초선 때부터 굉장히 본인의 주특기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좋은 국회의원들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국회의원들 왜 다 컷오프 된 거야, 이거. 아, 미치겠네. 예, 대체적으로 좋은 국회의원들은 이런 유형이고요. 지금부터 빠르게, 예, 뭐, 안 좋고 뭐 이런 것은 길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별로 안 좋은 국회의원. 한 20분 동안 빨리 줄줄이 읽어나가고, 그 다음 질문 받고, 대답하고, 술 한잔 먹는 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좋은 국회의원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가다 정치 컨설턴트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답니다. 국회의장 목표형, 대권 목표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국회의장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다 국회의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권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다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편하게 분리할 때 이렇게 분리한답니다. 국회의장형은 이제 뭐 상징어죠, 국회의장형이. 여기는 아무하고나 친합니다. 왜? 국회의장이 되려면 여당한테도 표를 받아야 되고 야당한테도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 컨설턴트들이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국회의장형이야. 그럼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국회의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 그냥 두루두루 아무나 친해가지고 좋은 평판을, 아, 그 사람 참 사람은 참 좋아.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국회의장형입니다. 근데 이제 대권형은요, 확실한 자기 핵심 코어층하고는 무지하게 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밥도 안 먹어. 이게 뭐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인데 뭐 보기 싫어요 그냥. 그러면 같이 밥 먹기도 싫어. 근데 국회의장 형들은 이거 아무나 가서 막 이거 막 이렇게 막 그래요. 하여튼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속으로까지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경계가 없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직업형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이 형입니다. 보좌관을 오래 하게 되다 보면 보좌관은 말이 없습니다. 숨은 그림자거든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보좌관을 했다 국회의원 된 의원한테 제가 들었어요. 아, 니는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냐? 니 순서 돼서 말 좀 해라. 그러면, 아, 내가 보좌관 출신이라서 그래. 실제로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말을 잘 못하겠대요.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10년 넘으면 그게 몸에 배거든요. 그래서 보좌관이 직업인 것처럼 국회의원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말을 가끔 립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직업형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런 직업형 국회의원을 계속 놔둬야 될지 아니면 잘라야 될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형, 동화줄형. 네, 동화줄형.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네? 김대중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김대중의 사람이었다가, 정동영에게 발탁돼서 정동영의 사람이었다가, 손학규의 당대표가 되니까 손학규 측근이 돼 손학규의 사람이었다가, 그리고 박지원이 실세니까 박지원에 붙어서 박지원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김종인의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당의 권력을 잡는 사람마다 바로 옆에 있어. 이렇게 항상 옆에 사진 찍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당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리 욕먹고 막 해도 저는 초선 때부터 대선 후보 밀 때까지 저는 정동영 하나만 대선 후보로 막 밀었어요. 주변에 누가 오라는 스카우트 여도 많았어. 못 가겠어 나는. 지금 뭐 정동영하고 친하지도 않지만 이제 어쨌든 다시는 내가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근데 배운 것도 많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한 8명 정도를 당대표를 거친 그리고 항상 옆에 있고 거기 숟가락 얹어놓고 이런 아니 그 실명 얘기하지 마세요. 동아줄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실명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입이 근질근질한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한때는 김대중의 사람, 한때는 노무현의 사람, 한때는 정동영의 사람, 한때는 손학규의 사람, 한때는 정세균의 사람, 한때는 또 김종인의 사람, 이리 있잖아요. 야, 이거, 이런 것은 동아줄정입니다. 항상 동아줄만 잡아요. 네, 여러분, 이분, 이런 분들은 의정활동을 잘하고 정책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히 보기 좋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 저 실명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공격하면 본인이 커밍아웃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리가 없어. 네, 이름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층형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3선 정도가 되고, 4선 되고, 5선 되면은요, 열심히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바둑대고 놉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러면 3선 중진 의원들이 당대표 찾아가자고. 그런 거 주로 합니다. 출석률 안 좋고, 법안 실적 안 좋고, 그런 국회의원들은 저는 미안하지만 가장 먼저 쫓아내야 될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갔는데요. 관심 있는 게 없어요. 맨 빠지고만 찾아다녀요. 전 진짜 놀랬어요, 너무나. 맨 그리고 가서 얼마 땄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 역사라든가 가이드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하원의장을 방문하면 그 하원의장이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맨 자기 도박한 얘기만 해. 국회의원을 소명을 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걸 하는 거예요. 3, 4선 중진 의원 되면 그런 의원들이 다는 아니고 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실명으로 막 공개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조선일보 일면 나오고 막 이럴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네. 근데 이런 의원들은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3선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유명한 국회의원이고 이름께 대한 국회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진짜 놀러 다니는지 엔조이만 하고 다니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한다? 이분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보십시오. 다음 포털에 이름을 딱 치잖아요.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 나오고 법안을 몇 개 냈는지 쫙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법안을 100개 이상 낸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다시 뽑아줘도 되고 30개 이행한 사람은 다음에 뽑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국가가 4년 동안 세금으로 지원한 돈이 30억입니다. 국회의원 연봉 궁금하다고 막 그러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1억 3천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 연봉. 그 연봉 안에는 본봉은 700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각종 수당, 뭐, 본회의 출석, 상임위 출석, 이런 회당, 그, 수당으로 붙는 거거든요, 명목이. 근데 참석도 안 하는 사람을 왜 주냐고. 본봉만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연봉이 1억 3천 정도 되고요. 1년에 후원금은 1억 5천까지 모을 수 있고요. 보좌관 인턴까지 9명 월급 하면은요. 30억 정도 됩니다. 4년에. 국가가 내야 되는 게. 30억을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법을 한 개도 안 낸다? 우리 당 당대표 하시는 분도 법 하나도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선할 동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10개를 낸다. 그러면
30억 중에서 법 하나가 3억이네. 3억 받고 법 하나 낼 것 같으면 다 하겠네. 그렇잖아요. 참고로 저는 170개 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170개 냈어요. 법안 숫자로 한다면 뭐 하여튼 몇 대나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명암장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맨날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을 얘기하지 않고 어제만 얘기합니다.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그 명암 내밀어요.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이런 의원들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지역구에 됐건 비례대표에 됐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어느 한 분야에 뭐 일가를 이뤘겠죠. 그러나 무슨 건설업계에서 아주 뭐 신화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국회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법안 만들어야 되고 정치적 발언하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 건설업계에서 말이야 신화를 이뤘는데 나를 몰라주고 몰라주는데 왜? 국회에서 하는 일과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유명한 축구선수가 들어왔어요. 그 맨날 자기 꿀린 얘기만 해. 그 축구선수 때 얘기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명암장사용입니다. 이분들은 밑에 있는 명불허전입니다. 유명하니까 역시 전해지는 것이 뭐 다르지 않다 이게 아니고 유명하긴 한데 어쩐지 허전해. 이런 국회의원이 비례대표에 좀 있더라고요. 19대 때.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비례대표 아프신 받았어. 근데 보니까 맹탕이야. 이름은 있어. 근데 허전해. 명불허전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허전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든 국민의 정부든 우리가 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요 출신들이 많습니다. 장관이든 뭐든 총장이든 뭐든 이분들은 마르크스가 그 얘기했나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거기에 존재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항상 여당 걱정해요. 항상 여당 걱정이에요. 우리 야당 걱정, 우리 지방 걱정이 아니라 맨날 새누리당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반대해서 맨날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뭔가 제대로 못한다. 야물지 못하다. 세지 못하다. 뭔가 왜 이렇게 흐물흐물하냐 하는 게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여당으로 가도 아무 상관없는 대체적으로 관료 출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료 출신들은 새누리당도 그 관료 출신들하고 아주 또 아삼육이에요. 뭐 정청래, 김광진 이런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해. 정서가 달라. 그러니까 같은 당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언어가 다릅니다. 쓰는 언어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하여튼 좀 과격한 언어로 똘마니형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저는 국회의원과 기자와의 호칭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원끼리 하는 호칭 중에서 조금 뭐 형님 누나 이거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은요. 아니 기자들은 국회의원한테 무조건 나이 차이가 세 따분이 나더라도 선배 이렇게 불러요. 님자도 안 붙이고. 이런 호칭 문화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삼선이라고 해서 초선이 꿀릴 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형님 선배님 그건 예의상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걸 강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도 막 아버지면 다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지식이 혼나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막 무조건 막 아 뭐 선배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안 맞아 체질상.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른말 고운말 쓰면서 존중하는 게 맞긴 맞죠. 동방예의지국이고 뭐 연장자살이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국회의원의 권능마저 국회의원의 가치마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거고 하여튼 형님 동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국회의원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이건 재밌는 건데요. 그 언론발, 카메라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찍혀서 사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3명 정도 나옵니다. 옆에 쓴 사람들, 옆에 쓴 사람들. 3명 정도가 나와요. 많으면 5명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쓸 수가 없어. 그럼 사진은 나와야 돼. 그러면 당대표의 뒤쪽 우측에 씁니다. 그 뒤쪽 좌측에 서요. 그럼 사진이 나와요. 옆에 쓴 사람보다 더 사이로 이렇게. 근데 뒤는 쓰면 안 나오잖아요. 얼굴에 가려서. 이 위치 선정을 프로 의식을 갖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대 때도 있고 18대 때도 있고 19대 때도 있고 20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카메라 포착이 자주 되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 그 계단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딱 여기 서 있어 이렇게. 그럼 당대표가 딱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진 딱 찍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원내대표보다 더 사진이 잘 나와. 사이에. 요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국회의원이에요. 왜 그런 걸로 사진을 하려고 그러냐고.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사진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은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런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대표 무슨 뭐 시위, 데모, 뭐 규탄대회 그런 거 한번 네이버 다음 검색해가지고요.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럼 문재인 대표 바로 뒤에 사이에 항상 사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국회의원이에요. 자기가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그런데 사진이 대문짝 말하게 나오는 걸 찾아야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심초사형, 초딩형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요. 항상 문제제기만 잘하는 의원이 있어요. 여러분 기사를 보다 보면은요. 아, 세월호 인양은 무슨 무슨 방식으로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의원이 실력 있는 의원입니다. 기사 볼 때 재미입니다, 이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세월호 인양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몇월 며칠까지 즉각 이런 방법으로 인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있고요. 세월호 인양은 잘해야 됩니다. 당이 신중을 기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문제제기형, 하나마나한형.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해는 그리고 반드시 서쪽으로 질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어요. 나 실제로 있어서 17대 국회 내가 원내 부대표 했거든요. 천정배 원내대표일 때. 꼭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얘기만. 우리가 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아, 이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면 어떡하라고. 하여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만 해요. 아니, 옆에서 미치겠더라고, 1년 동안. 근데 그런 의원들은요. 뭐라 할까 별로 이렇게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원들이 또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계속 이러고 다니는 의원들이 있어요. 정의원 어떻게 정의원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돼요. 왜 나한테 묻냐고 같이 국회의원이면서. 노심초사형 답답해하는 형. 근데 해결 능력은 없어. 이런 의원들이 많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땡땡형.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필이면 또 18번에 제가 배치를 했어요. 18번. 당론이 정해져요. 진짜 이런 의원은 나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원들은 퇴출 대상이어야 돼요. 당론이 정해졌어요. 불만 있죠. 불만 많아놔도 의원총회를 해요. 불만 많거든요. 근데 불만 있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얘기 안 합니다. 당론 존중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100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51명이 찬성했어도 당론입니다.
99명이 찬성했어도 당론이에요. 그러면 결정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두 명이 튀어나와서 기자들이 마이크 대면 이 당론은 잘못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소신껏 해야죠. 이래. 그러면 그분은 그 다음날 바로 종편에 출연해요. 그리고 99명을 찝어요. 그리고 마치 당의 의견이 5대5인 것처럼 쪼개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무슨 국정원 댓글 사건 뭐 가서 광화문에서 막 장외투쟁 원외투쟁 하자고 그러면 민생이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장애를 나가냐고 민생에 발목 잡는 새정치민주연합 반성하라고 새정치연합 소속인데 그리고 종편에 계속 나와서 얘기해요. 이런 의원은요 저는 뭐랄까 그냥 강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4년 동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이런 의원은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을. 그리고 항상 있잖아요. 조중동 종편 이런 데는요. 99명이 동의했다고 해서 1명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꼭 그걸 끄집어내서 갈등 유발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마치 이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절반의 의견인 것처럼. 실제로요. 작년에 제가 최고위원 할 때 그 430 보궐선거 끝나고 문재인 대표 사퇴해라 말할 때 사퇴 않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 그런 얘기 다시 꺼내지 않기로 이게 모았어요. 그 중에 딱 한 명이 반응했어요. 그래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당론으로 사퇴는 다시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MBC에 초대됐어요. 사퇴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치 당에 엄청난 분란이 있는 것처럼. 네, 그분은 이번에 우리 당이 아니라 3번으로 또 당선됐어. 예. 네, 이런 의원들은 정말 나쁜 국회의원들이에요. 좋은 국회의원, 나쁜 국회의원에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자,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좋은 국회의원, 나쁜 국회의원 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유능한 국회의원이었으면 좋은 국회의원보다 더 좋겠어요. 사람 좋다 소리 듣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좋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만 들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야당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이기는 거의 핵심은 마음씨 좋은 푸근한 이웃집 쌀집 아저씨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딱 낚아채서 그 문제를 이슈화해서 그것을 보기 좋게 해결해서 국민들에게 시원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유능한 국회의원이 좋은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국회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을 몇 명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책에도 모범 사례로 19대 국회 모범 사례로 제가 소개를 자세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13명 정도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남양 유업 사태, 그 을들의 눈물, 갑질 뭐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했던 우원식 의원, 이런 의원은 해결 능력이 있는 유능한 국회의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떨어졌지만 노동법 개혁 저지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온몸을 바쳐서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혁을 저지하는데 앞장섰던 뭐 은수미 의원 같은 이런 경우가 훌륭한 유능한 국회의원인 거죠. 그리고 아까 김광진 의원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광진 의원 나를 존경해야 돼.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 한 번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지만 병사들의 수통을 바꿔줘. 손 별로 안 들어요. 노크 기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결했던 뭐 김광진 의원 그리고 JYJ 알죠? 그 법을 만들어서 연예인들의 노예 계약에 의해서 기획사로부터 갑질당하고 그리고 말 못하고 울었던 그것을 해결해줬던 최민희 의원 뭐 이런 의원들이 유능한 의원들인 거죠. 뭐 소라회사를 폐쇄하게 했던 뭐 진선미 의원 뭐 이런 의원들
이런 의원들이 실제로 유능한 의원들입니다. 근데 국회에는 유능한 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발 부탁하건대 국회의원의 유능함과 국회의원의 좋은 점과 국회의원의 칭찬거리는 어떤 언론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언론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국회를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보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판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국회의원이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어디 가면 다 있다? 다음에 국회의원 이름을 치면 그 의원을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법안을 몇 개 냈는지, 상임위 출석률은 어떻게 되는지, 뭘 했는지, 어떤 특별위원회를 했는지, 대정부 질의를 몇 번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 정도 수고는 해야 그래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중동에서 나쁜 국회의원들다 그러니까 다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식이 아니죠. 그래서 비판을 하려거든 조금이라도 노력하자. 알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국회에도 300명 있으면 1등부터 300등이 있다. 언론에 의해서 다 300등화되고 있다. 꼴찌화되고 있다. 그거는 그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안 좋지만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는 만큼 똑똑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국회의원, 나쁜 국회의원,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더 바람직한 국회의원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유능한 국회의원, 해결사 국회의원이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윗을 또 보니까는요, 우리 정성희 의원님께서 이 시대에 참 강연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트윗을 날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의원님의 강연 들으시면서 정말 참 강연인 같습니까? 네. 제가 너무 긴 시간 강의를 해주셔서 그렇지만 지루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딱 10분만 서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의원님께 듣고 싶다, 묻고 싶다 하는 거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마치고 여기서 우리 디프리 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초보 김종인 영감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물론 보도상으로는 저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선거철을 한다는 좀 뭐 그렇게 해서 모셔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전혀 그 색깔이 맞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왔는지 참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마 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문재인 전 대표가 판단력이 좀 떨어지거나. 네. 추호 선생님을 모셔온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현장에 계신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몇 차례 만나서 간곡하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그냥 앞으로 드릴게요. 제가 예루산에 그 진중권 씨하고 유시민 씨하고 정원님하고 굉장히 설전을 많이 펼치셨던 걸 기억하는데요. 요즘 보면 그 진중권 씨와 유시민 씨는 아주 그 노예진 같은 데 잘 지내거든요. 근데 혹시 정 의원님하고 아직도 그 사이가 안 좋으신 건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한 팟캐스트 같은 데 한번 나오시면은 저번에 잘 지내는구나 하고 말씀이 될 텐데 아직도 안 좋으실 거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 있어요. 그 이제 국회의원들도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고 잘 지낸 사람이 있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팟캐스트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소중한 분들인데 네.
거리가 멋있다고 저희 보라는. 아니 거리가 멀지 사는 집은 먼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봐요. 사는 집은 먼 것 같은데. 방송하신 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네, 같이 하신다고 하고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분들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네,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잘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이 강연 자체가 저희 정준모 주책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 정준모에 관계된 질문을 두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좀 일반 참여하신 분들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네, 저는 경기도당 당원 박원욱입니다. 저희 정준모는 다가오는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 정권을 지켜내자는 취지로 결정된 모임입니다. 지난번 그 의원님께서 커서퍼 당하시고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하실 때 자,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 그에게 돌아주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오늘 강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모략같은 당원들이 조직화된 소수를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정준모가 작년에 입당한 그 온라인 10만 당원을 통한 지금 현재 뭐 당원 22만 정도라고 뭐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당원들 결집해내기 위한 부심점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스탠스나 아젠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원의 생각을 하고 싶고요. 또 다가오는 지금 8말 국초에 지금 전당대회 개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요. 이 전당대회가 어떤 룰로 세팅돼서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에 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춰야 할 게 지역대의원과 전국대의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문재인 대표님께서 혁신안을 내셨을 때 기존의 지역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추천으로만 하게 되어있는데 그 이후로 혁신안에서 서로 권리당원의 추천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패턴인지는 저희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 부분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외 교섭단체 단원으로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당대표 선거 출마까지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어제 파파이세트는 50대 50대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을 기울이시는지 잠깐 알겠습니다. 네. 의원총회였다면 눈총 받아요. 질문 하나씩 하는데 세 개 해. 그런 국회의원은 눈총 맞는 국회의원이야. 눈총형이었어요. 농담입니다. 권리당원들은 일반당원과 달리 자기 회비를 내는 거잖아요. 회비를 내면 그 모임에 애착을 갖게 되죠. 저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으나 권리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보고 구심점이 되달라면 되드리겠습니다. 할 용의가 있고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룰은 45%가 중앙대의원,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주로 뽑는 각 지역구별로 50명 안팎, 이분들이 한 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당대표가 선정하는 중앙대의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별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되면 중앙대의원 자격을 주는 꼼수 전략이 있죠. 그래서 당대표 몫으로 중앙대의원 확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당대표는. 그거를 제가 원회 때 18대 국회 때 그때는 우리 한 4,000명 정도 됐어요. 이걸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룰 세팅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쳐냈어요. 왜냐하면 그 당대표가 12,000명 중에서 한 4,000명을 자기가 막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뭐 이런 거 선정해가지고 중앙대의원을 하면 그 사람이 밀면 당연히 그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후계자가. 그래서 그건 못하게 그때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 8말 9초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때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은 저도 감시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대의원이 12,000명 정도 되는데 45%.
권리당원이 30%, 그리고 일반당원이 10%, 국민여론조사 15%, 현재 룰 세팅입니다. 저는 우리 원외교섭단체 회원인 김모현 의원 얘기에 의하면 제가 유리하대요. 그러나 그 룰이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룰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제가 보겠다 하는 거고, 어제 파파이스에서 얘기한 대로 현재는 5대5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원외교섭단체는 더컷 유세단처럼 잘리고 떨어지고 했지만 어쨌든 눈물의 탑을 모아서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일날 모여요. 우리는 그냥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외 교섭단체 회원들이 5월 16일날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현재까지는 14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19대 국회의원이었지만 20대 떨어진 의원들끼리 한번 모여서 한번 이러저러한 발칙한 발상을 여러분께 선보이고, 뭐 얼마나 재밌어요. 원외 교섭단체에서 이달의 국회의원상 막 이런 거 막 주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않았던, 현실화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저기 남영희 손 들어봐. 네, 저분이 남영희입니다. 저분을 제 비서실장으로 이 순간 임명합니다. 저기가 비례대표 37번이야. 33번? 33번. 네, 비서실장.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있게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아, 질문이 포함됐어요. 됐습니까? 예. 저 그쪽으로 마이크, 여기. 가까운 데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김강진 의원이 외연의 확장은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보유한 곳에서 넓혀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옆을 취하는 곳은 확장의 이동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김종인 대표가 광주로 내려가서 호남 선거가 패배한 것은 방문 정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전 그런 규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는지.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것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여론조사 계속 패널 추적조사를 통해서 실제 유권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사해서 결론을 내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민주정평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걸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정책기관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당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를 안 해요. 안 하고 일단 정책을 내놔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제가 그렇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답을 다 낸 것 같은데.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의 말을 한 따 끄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파파이스 다 보셨나요 혹시? 총선 평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지만, 총선이라는 이런 큰 선거가 끝났는데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중앙당의 평가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당 지도부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것은 분석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지금 총선 지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곧바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곧바로 해야 돼요. 데이터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한 달이 지난데도 그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죠. 우리 고3 아이들이, 제 아이도 고3인데 수능을 봤어요. 근데 그 점수를 통보를 안 해줘. 6개월 동안. 그 어떻게 대학 가란 말이야.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시험을 봤으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빨리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원들에게 뭐가 어떻게 됐고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이것은 뭐가 누가 책임이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거 잘했으니까 더 확대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냥 불쑥불쑥 아 강조가 그렇게 된 것은 문재인 책임이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런 거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옳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데이터가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선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오늘 어젯밤 업데이트된 파파이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 받죠. 예. 네. 네, 저는 그 영등포을 지역의 그 디지털 소통일자로 된 박현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선거 치르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신경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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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의원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이번에 독특 유세단을 하면서 신경민 의원이 된 건 다 내 덕인 줄 알아요. 네. 어렵다고 들었는데 됐잖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이 전편한테 사실은 그 막말 파문으로 해서 기본 그 본질 왜곡되고 나 막말이라 한 적 없어요. 공갈 이런 걸 해봤어도 네. 공갈이 막말이야? 전편에 네. 너무 공격 대상이 되니까 네, 네, 네. 주위 분들이 안타깝다 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람은 종편의 공격 대상이 안 되고 정말 그 본질이 진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게 꼭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순화된 그런 표현으로 종편이 공격이 안 되게끔 그래서 정말 제 바람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주위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왜 종편의 공격 대상이 돼야 되냐.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편들은 그거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새누리한테 결집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혹시 연화를 시켜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아주 심각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막말로 종편에 비판거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놈이 어딨어? 농자를 제가 붙였습니다. 바로 막말 파동에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김정인 대표는 매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김학용 김우성 대표 비서실장 김태호 거기는 아예 XX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했으면요 적어도 두 달 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 떠들고 말아요. 지금요 김정인 대표가 하는 말투를 제가 그대로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 달 내내 막말 국회의원으로 계속 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취지는 압니다. 빌미를 잡히지 마라. 책잡히지 마라. 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표적을 두고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순화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그들의 공격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선언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며칠 전에 아주 좋은 말을 해줬어요. 종북 프레임. 종편의 종북 프레임은 피할 대상이 아니다. 극복 대상이죠. 지금은 제가 유명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를 얘기하면 보수 세력들이 다 알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정청래를 올리는 거예요. 15분 패널들이 와서 시사 토크를 합니다. 제 얘기는 1분 나와요. 제목은 정청래예요. 억울하면 제가 제일 억울하겠죠. 열받으면 제가 다 제일 열받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파파이스 보시면 민원연의 김은경 사무처장이 나와서 종편이 어떻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김청수랑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민원연의 모니터된 일주일 동안 종편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다 모아서 매주 앞으로 4년간 쉬지 않고 그것을 파파이스에서 하자 하기로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민원연 출신 국회의원 최민희 의원을 통해서. 제가 어제 김종수하고도 얘기했고 최민희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준비해서 해라. 누구는 욕을 해도 고운 말이고 누구는 고운 말해도 막말로 얘기하는 이런 것은요, 내가 아무리 미사용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덫이 아니에요. 전 덫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 단식할 때요, 그렇게 저를 비난하면서도 실제로 선글라스 끼고 채널A 부장이 옵니다. 제발 좀 출연해달라고. 출연 안 해요. 제가 출연하면 그런 거 없어질 거래요. 저를 어떻게든지 종편에 한번 출연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드디어 우리 종편에 정청래도 출연했다. 저는 안 가요. 뒤에서는 엄청 저한테 비굴한 언어를 써가면서 제발 출연해달라고 통사정합니다. 어떤 종편은 저한테 작가 PD가 석 달 동안 문안인사 문자를 해요. 근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정 맞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 종편이 왜 나왔느냐. 2008년 MB 정권의 미디어 악범 날치기 처리할 때 그 날치기 된 휴지 조각에 대해 찢어진 법이 정청래법이었어요. 정청래가 만든 신문의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안, 재정법안입니다. 거기에 독점적 지위를 갖는 신문사는 방송을 같이 경영할 수 없다. 15조. 그리고 조중동 몇 분을 찍는지, 유가부스는 몇 분지, 경영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라. 16조. 이 두 개를 없애는 과정이 MB 정권에서 자행된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과정이었어요. 그게 제 법이 만든 것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탄생한 것이 종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말을 연성화시켜라, 순화시켜라 하는 말은 제가 수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보세요. 제가 합의추대 이거 난리치지 않았으면, 합의추대 했으면 어떡하라고요? 저는 알아요. 합의추대에 대한 움직임을,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제가 나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안 나서요. 제가 근데 거기에 막말이라는 말을 단어를 썼습니까? 막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전두환 시대 때 했던 합의추대냐는 거예요, 저는. 막말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비속어를 썼습니까? 근데 총선 끝나고 김종인 대표 공격한다고, 막말 일삼다고, 계속 막말이라고 그래요. 난 합의추대. 안 돼. 그 북한 노동당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근데 북한 노동당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정청래는 막말하고 있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여기서 순환을 더 어떻게 해요? 그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당대회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말이라고 안 할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된 사람한테 들었어요. 제가 컷오프된 한 복판에 있을 때 비례대표 공천심사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걸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이 당에서 이럴 수가 있나? 정청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질문이었대요, 비례대표. 이건 뭐예요? 쓰리쿠션 논거 아닙니까? 정청래 국회의원은 훌륭한 국회의원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네? 정청래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유신시대나 5060시대 때나 있었던 그런 일이 우리 당에서도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무슨 괴물이에요? 악당이에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서 나만큼 날카롭게 비판하고 공격한 사람이 있어서 나오더라고 요 그런 사람의 그런 가치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공갈치지 말라고 그 말했다고 그걸 가지고 정청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질문입니까? 이 당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 무슨 당대표입니까? 그런데도 이 끈을 내가 50%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정당으로는 정권교체 잡기 어려워요. 아까 누가 얘기했죠? 자기 것을 잃으면서 남의 걸 얻으면 그게 외연 확장이냐고. 여기 지갑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버리고 나서 어디 가서 일당 받아서 이 지갑 채워주면 이 지갑이 튼튼해지냐고요. 그렇잖아요. 외연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 식구가 보장이 되고 내가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외연 확장이지. 내 친구들 다 몰아내고 배신 때리고 너 나가 친구 안 할래 하고 새 친구를 맞이하면 그게 숫자로도 늘어나는 거며 질적으로도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라도 저한테 와서 논쟁을 하자면 논쟁할 거고 토론하자면 할 거고 밤샘 토론이 아니라 3박 4일 토론하자면 할 수 있어요. 누가 과연 옳은지 조중동 주문 방식의 공천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썰 전에 나와서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가 우리 편이 원하는 공천을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공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편의 OEM 방식 공천이었다고. 뭐 다 지난 얘기를 제가 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일본하고 축구를 해요. 일본 감독이 우리 감독에게 얘기해요. 박지성 빼고 이천수 빼고 그 벤치 안에 누구누구누 근데 그대로 엔트리를 짜는 경우가 어딨냐고. 종편이 우리 편이에요? 그 종편에서 이 선수 이 선수 이 선수는 빼라고 사설까지 써요. 내가 상대표라면 그런 사람 위주로 공천하겠네. 그렇잖아요? 와, 역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흥분이 되네. 네. 이재명 시장도 얘기를 했어요. 종편의 종북 프레임은 우리가 극복해야지 그걸 피한다고 폐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격파하지 않으면 대선의 성도 성공할 수 없어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종편의 주술, 주문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퐁 망했는데 종편의 유력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SNS 팟캐스트가 종편을 눌렀다는 역사적 기록, 이것은 후세대들이 아마 우리를 아주 훌륭했다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거기에 정청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을 다 남자분들만 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속이 상했어요. 혹시 여자분들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네요. 어디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요. 오늘 정말 지금 귀중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백남기 선생님의 따님이십니다. 우리 백도라지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 개원협상을 하면서 청와대 회담도 있었지만 우선협상 대상이 될 게 우리 백남기 선생 문제이고요.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그 기간 연장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활동 방향을 판가름할 시금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마치고 소주 한잔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끈 떨어진 백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돈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낼 것으로 하고 우리 그 저 일어나봐 비서실장. 네. 오늘 제가 비서실장으로 제가 임명했습니다. 비례대표 33번 더 큰 유세자 남영희. 여러분들이 드실 술값은 저 친구가 다 거들어 다닐 테니까 더 많이 주지도 말고 덜 주지도 말고 돈, 예? 이미 다 거뒀어요?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안 내신 분들은 자진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비서실장한테 다 계산하고 가세요. 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 꽃다발을 증정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답니다. 꽃다발 증정.